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5GX SKT 프로농구 오늘 서울 SK나이츠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2라운드 맞대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시즌 최다 시간 출전했었던 지난 경기 오대리온 바셋이고요. 김선영, 안영준 선수 외에도 바셋 그리고 최부경, 김우겸 선수까지 이에 맞서는 KGC입니다. 김윤택, 기승호, 맥킨토시, 김승원 선수와 배병준이 나서게 되는데 배병준이 석점 성공이 누적 성공 국내 1위가 되겠습니다. 바셋 돌파 시도 빼주는 과정이었는데 턴오버. 네, 턴오버예요. 맥킨토시 1대1 앞에 김우겸을 제치면서 일단은 네. 김승원이 받았어요. 세컨 찬스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골밑에서 고건본트 득점이 정하지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맥킨토시의 동선을 김우겸이 읽었고요. 수비 성공했습니다. 바세 석점 찰스 들어갔네요. 김윤태입니다. 손 바꿔서 올라왔고 네, 틀렸어요. 완전히 비었습니다. 김승원 빼주고 배병준 올라갑니다. 들어갔네요. 이건 김승원의 스크린이 아주 좋았고요. 맥킨토시, 맥킨토시 돌파. 앞에는 김우겸, 맥킨토시 결정 득점. 이제 좀 이제 수비가 좋은 곳이죠. 네. 대박에도 수비가 좋고. 김선영이 뒤에 들어갑니다. 저스 패스. 컷팅을 주면 안 되죠. 김승원 미들레인지. 2점 득점. 네. 김선영. 아 빨라요. 강내 주고 최부경. 페이드웨이. 네. 이번 공격은 KGC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스피드로 김선영 선수가 한번 잘 뚫었습니다. 아세스 조금 더 쉬지 못하고 있어요. 김우경. 네. 그렇죠. 반칙까지. 아세스 이렇게 그 꼬밋을 해주고 다니면서 쉬운 득점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외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2차적인 패스를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공격 방법이죠. 수비 제치면서 최현민 돌파 시도 페인트 존 내주지 못합니다. 김승원 들어갑니다. 정확해요. 김승원 선수가 하이포스트 미들포스트에서 던지는 득점 수준 아주 정확합니다. 배병준 열렸어요. 어, 석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네요. 오늘 석점 들어갔지. 네. 마세 스크린이요. 앞에 김승원 놓고 1대1에 아주 그 지금 아주 체지업 드립을 치면서 들어왔는데요. 야, 1쿼터 계속 공격 흐름으로 네. SK가 마감하려 합니다. 스페이싱에서 하이에서의 스크린 점퍼 들어가지 않아요. 김승원 따냈고요. 네, 4초 남았습니다. 펄페퍼에게 일단 넘겨줬고 펄페퍼 비틀거리면서도 슛 동작 가져갑니다. 바셋과 펄페퍼 뚫었습니다. 바셋 내주고 잘들어왔네요. 네, 이런 거죠. 공격을 하고 있죠. 아, 또 좋아요. 뚫었어요. 그렇죠. 지난 전자랜드전에서도 이렇게 바셋 선수의 드라이빙이 좀 그 득점이거든요. 오색은 못 찾습니다. 너무 셌어요. 공격권 넘어가고요. 그렇죠. 시간 돈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바셋 기습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지금 KGC의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세근 또 놓칩니다. 네, 또 10개예요. 턴오버 KGC 반격. 펄페퍼 잃었고요. 리바운드 김승원. 다시 공격권 SK. 네, 끌고 들어가야죠. 벤트존에서 한 바퀴 돌았고요. 그렇죠. 김승원 펄페퍼 빠릅니다. 그리고 멈춰보면서 수비자 마치. 네, 투샷이죠. 김선경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반대편 좋습니다. 펄페퍼 안쪽으로 양의준. 아, 김승원 선수에게 네. 연결됐습니다. 펄페퍼 배병준입니다. 석점 출석. 아, 배병준 대단한데요. 대단하네요. 펄페퍼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매운맛 펄페퍼 SK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 안영준이 두 점을. 안영준밖에 없네요. 양기종 열렸습니다. 배병준 또 들어가요. 배병준 바셋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야, 석점 다섯 개 네 개째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바셋 골밑 열립니다. 네. 이런 플레이를 SK가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박형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푸펫 양희종 4초 남았습니다. 박형철 쪽으로 줬고요. 두 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반대편 변기훈. 네,
이렇게 쉽게 쉽게 게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바세 걸렸습니다. 아, 걸렸네요. 오세근 가로채기. 맥킨토시. 끌려 들어오면 안 돼요. 맥킨토시.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행이죠. 김선영. 네, 이런 속공이 경기 분위기. 네, SK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멀리. 네. 네, SK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맥킨토시 스크린 스위치 됐습니다. 네, 열렸어요. 멀리까지 그라프라 파세. 네. 김선영 스텝박 올려놓습니다. 안경주 퍼펙트. 잘 따라 들어왔고요. 한참 차. 할페퍼 점퍼 들어갑니다. 네. 오세근 할페퍼와 패켓롤. 아, 이거 피딩이 아주 좋았죠. 이득점 바세 시선으로 제치고 그렇죠. 변기 훈 올라갑니다. 최속. 아, 이제 들어왔어요. 두 점차. 네. 오세근 밑기 승우. 아, 공격권 넘어갑니다. 밑대를 시키는데요. 스크린 이용하고 골밑. 네. 들었습니다. 바세 칼페퍼 골밑. 아, 성공했어요. 어시스트 칼페퍼. 네. 바세 깨끗합니다. 네. 역전 찬스 칼페퍼. 완전히 바로 쳤어요. 바셋을. 네. 쳐다보면서 빅으로. 네, 빨리 가야죠. 쳐다보는 그 느낌이 마치 야구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네. 바세 돌파한 뒤에 2득점. 네, 일대의 개인 돌파 능력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1분 20초 바세과 오세근. 아, 아, 빼준다는 것이 턴오버. 네. SK 안영준 쪽이었는데요. 네. 문경은 감독에게 공이 날아왔습니다. 네. 펄펩합니다. 들어가지 않고 맥킨토시 대비. 맥킨토시 1대1인데요. 1스로 치면서 기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결 빼주고 최원영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배병준 돌아서 나옵니다. 시간은 2초, 1초. 기승호 막힙니다. 아, 막혔네요. 펄페퍼 잡아주고 시간은 4초 남았습니다. 펄페퍼 플로터 외곽으로 공 빠져나옵니다. 빠져. 아, 높아요. 23득점. 네, 반대폈고요. 전형 놓치고 칼페퍼. 아, 잡습니다. 자, 칼페퍼 띄워주고 2득점. 바셋. 바셋 4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쳐냈고요. 바셋이 다시 잡습니다. 플로터 대전득점. 25득점 시즌 최다 득점 어메리언 바셋. 네.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승호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오세근이 다시 잡았고 100점이 넘어가지. 네, 이런 것은 노련하게 처리를 해주죠. 네. 바세 쪽으로 칼페퍼 동안을 치기. 네. 아, 눈을 뗄 수가 없는 칼페퍼입니다. 네, 앞선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칼페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서 노리고 있어요. 들었어요. 바세 그리고 지금은 식감을 많이 찾아가고요. 아, 오세근 골. 네, 쉽게 오세근 쪽으로 골이 들어가요. 바세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잘 들어왔죠. 이제는 그렇죠. 이베이프나. 아, 지금 오세근 스크린을 가는 척하면서 빠져 들어가는. 아, 걸렸어요. 치기. 아, 이거 건너뛰는 패스는 주는 주는 패스인데요. 배병진 레이업. 네. 최복경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SK는 외국인 선수 3명 없는 것이 점점 좀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외곽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네. 펄페퍼 석점까지 오늘 18득점 레드 펄페퍼. 바세도 31득점으로 올 시즌 첫 30득점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경기 73-61 스코어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KGC가 4연승, SK는 3연승이 끊기는 흐름 만들어졌습니다. 네.